내가 본래 인지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서 무생인에 들어가서 인지라는 과거 전생의 도를 닦을 때 염불로만 닦았다 그 말이죠. 나란 말은 대세지 보살이죠. 염불로 마음으로서 무생법인 생멸이 없는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세계는 지금 능엄회상의 사바세계죠, 지금. 사바세계를 차계라고 했어요. 지금 능엄경을 연설하신 사바세계에 지금 모두 다 대세지 보살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차계는 사바세계죠. 사바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정토에 돌아가게 한다면 정토는 극락정토지요. 극락세계에 다 왕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좋은 말이 있겠네. 적어야 되겠네. 이의 염불은 차지 염불은 변비 용 분별 식심 소염이요. 문득 분별 식심을 써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 분별 부글부글 망상 가지고 일어나는 그 복잡한 생각 가지고 염불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염불 그 자체가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마음이 비고 마음이 안정되고 순수한 그런 자세에서 하는 거죠. 내 섭근 열매라. 그래서 근대 원통이죠. 밑에 보면 도섭육군이라고 나옵니다. 방금 밑에 조금 나가면은 육군을 모두 포섭하는 거예요. 도섭육군이요. 연불 하나가 여러 가지 육근을 다 모두 포섭해요. 보는 것, 듣는 것, 시청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연불만 해도 저절로 다 되니까 그 법이 일연불생과 육근담적으로서 그러니까 아미타경에 일심불란하면은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과 더불어 나타나서 접인한다고 나오죠. 일심불란. 연불에 대해서 일심불란만 되면 되는 거죠. 일심불란이 바로 연불삼매요. 일심불란. 한 마음이 연불하는 그 마음이 일심으로 해가지고 산란하지 않는 거죠. 정신이 초롱초롱하니 아무 잡념은 두지 말고 연불만 순수하게 하면은 일심불란이라. 그게 바로 일념불생이라. 한 생각도 생각나지 않는 것과 잡념이죠. 이건 일념은. 일념이 잡념 하나도 나지 않는 것과 육군이 담적해요. 콩밭에 마음을 두거나 잿밥에 마음 두거나 하면은 육군 담적이 아니죠. 연불에만 마음이 지극히 맑은 물같이 명경 지수같이 되는 거죠. 그게 육근 담적이요. 마음 자세가 명경과 같고 또 물이 고여있는 그쳐있는 물과 파도가 없는 물과 같이 되면은 육근 담적이죠. 육근 담적으로서 참신을 원조하고 사토를 통찰함이 걸리지 아니하여 방해롭지 않는다. 걸릴 방자요. 참신은 법신 보신 화신이죠.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을 얼마든지 원만히 비출 수 있잖아요. 염불한다 해서 뭐 아미타불 이 생김새 금색신만 관할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박쥐 중생들은 금색신 30 이상 80종호 그런 몸으로 관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은 도가 좀 높은 사람은 형체도 없는 법신 또는 원만 보신 저 색구경 천상까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찬 보신 같은 거 만덕장엄 그런 보신 여러 곳에 오린 천강처럼 나타나는 화신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관할 수야 있지. 원만히 비추고 사토를 통찰함에 걸리지 아니하여 사토는 천태 사토를 말했죠. 대적광토하고 칠보장엄토하고 또 뭐가 있죠? 범성동거토하고 또 상적광토, 대적광토라고도 하고 대나 같아요. 상적광 세계가 네 가지라고 이제 말했죠. 칠보 장엄토. 방편 유저토. 법화경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적었죠. 법화경에 화성육품, 화성. 범성 동거토. 여가 이제 법신물이고. 비로자나 법신물이고. 여기가 이제 보신물이고. 이 둘은 화신물이고. 화신물은
세계요. 이걸 사토라고 해요. 사토. 천태 지자대사가 사토로 말했죠. 상적광토라 하이도 대적광토라도 하고 항상 고요하고 크게 고요한 고요하고 빛나는 것. 마음자리가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거죠. 그게 이제 법신부는 상적광토에 계세요. 거기는 땅덩어리 같은 그런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형이상적인 세계라요. 형이상을 유지도요. 형이하를 유지기. 밑에는 형이하진자. 항상 고요하고 빛나는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 그 세계가 법신불이 계시는 피로자나 부처님 계시는 그 세계는 자수용신이죠. 여기는 자수용신이지 타수용도 아니에요. 모든 보살도 다 각자 자수용이지 거기는 부처와 부처가 서로 못 봐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형체가 있는 걸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칠보 장엄토, 진실 과보로 장엄한 국토가 이제 보신불이 계시는 성불하신 과보 부처님 보신불이에요. 극락세계 같은 데가 칠보 장엄토요. 하암경의 그 화장세계도 칠보 장엄토 아니요. 부처님이 이제 그거는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이 겸했지요. 이제 보살들을 위해서 성문 연각이나 보살들한테 자기 부처님의 깨달은 몸과 설법과 모든 것을 나타내지요. 이제 그것도 어마어마한 몸이라요. 뭐 친육척 되는 그런 몸도 아니에요. 칠보 장엄토마도 엄청나게 그 지구 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칠보 장엄토도 눈에 그 분량을 그 끝을 볼 수가 없어요. 한계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장엄이요. 무량 상호, 무량 장엄, 무량한 그 미묘한 아름다운 아주 진선미가 다 이루어진 그 보신불이요. 극락세계가 지금 칠보 장엄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편 유효토는 소승 나한을 위해서 만들어서 소승법은 소승 열반은 본래 없는 거지만은 만들었지 않아요? 부처님이 법화경에 나오죠? 소승 열반들이 가다가 도중에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자고 쉬었다 가자고. 법화경에 화성을 방편 유효토라고 한 거예요. 방편으로 만든 아직까지 남음이 있는 유여 열반, 아직까지 불충분한 열반이요. 임시 가설한 소승 나한다를 휴식처로 만든 그 보진멸도 사제법으로 유인해 주는 세계라요. 아직까지 칠보 장엄토에 못 간 거요. 보물이 있는 곳에 못 가고 도중에 지금 피곤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리 말라고 해서 이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 좋은 도시를 화려한 거기서 쉬고 멋있게 놀 수 있는 환시를 만들었어요. 환시가 아니라 화성 아니요? 신기루 같은 거? 범성 동거토가 이제 우리 이거 사는 인도 그 땅들이 다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나온 게 범부도 있고 성인도 있고 용사가 혼잡한 용과 뱀이 혼잡한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사는 국토 지금 이 세계라요. 이건 나한의 세계고 성문 연각의 세계고 이건 부처님과 보살의 세계고 여기는 순수한 부처님의 세계고 그래서 그 사토를 통찰하는 것이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사무친단 말이에요. 사토가 다 하나 아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마음에서 이런 사토가 벌어진 거죠. 사토가 이제 하나의 것이 이제 석탄에서 뭐 기름에서 휘발유도 나오고 석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뭐
못 나오듯이 제일 탁한 것이 아스팔트 길 닦는 거죠. 그게 범성 동거터요. 경유가 이제 방편 유여터고, 여기는 이제, 석유 같은 거고, 여기는 기발유, 더 고급 기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초락제우로도 비유를 가죠. 제호가 이 자리고, 초락은 여기 자리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친이 원만해가지고, 친은 칩신이 만족하여 칩주에 들어가서 무생인을 징득하나 하게 된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시니 나는 선택함이 없고 육군에 대해서 무얼 선택을 안 해요. 귀만 가지고 닦거나 눈만 가지고 닦거나 코만 가지고 닦는 거 그런 것 없단 말이죠. 없고 육군을 모두 포섭해요. 아까 도섭육군이라고 썼죠. 섭근념이라고. 그날 섭하는 그 염불이라 육군을 다 도섭하는 염불. 그래서 정념이 상계하여 청정한 생각이 항상 서로 계속하여. 그러니까 염불심이 계속 지속을 해가지고 삼마지를 얻은 것이, 삼매를 얻은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해서 대세지보살의 이제 마지막으로 근대원통이요. 원래 순서는 직대원통이 나중에 나와야 되겠는데 근대원통을 나중에 놓은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근원통 다음 가는 법이 바로 근대원통이라 염불법이라 관세음보살은 참선법이나 같은 거죠. 예? 이제 그것만을 택하려니까 대세지나 허공장이나 미륵보살이나 다 낙제지. 하나만 택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제일 나중에다 이제 두잖아요. 이제 오근원통으로 해놓고 육근 가운데 이근이 빠져버렸죠. 이 다음에 이제 오근 외에 이제 귀, 이근원통이 이제 관세음보살 육권에 나옵니다. 이제 오근이 다 끝났어요. 그만합시다.